날씨 좋다. 뭐야 이거? 빵꾸 났나? 자, 모든 음식과 물 포함했을 때 무게 17.5. 이래서 BPL이 안 돼. 와, 물 좀 봐. 빵꾸 났나? 아이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낭 하나 둘러매고 떠나는 세계여행, 네, 리얼 백패킹 TV 그랑굴루입니다. 아, 오늘 그 이렇게 또 이런 상황에서 오프닝을 하게 될지 몰랐어요. 사실 오늘 오프닝을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좀 멋있게 좀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아침 일찍 이제 출발, 예, 목적지로 가는 중간이었는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딱 보니까, 좀 아까 뭐 보셨겠지만 공기압이, 예, 경고등이 들어왔더라고요. 아, 타이어 펑크가 난 것 같아요. 뭔가 이 눈으로 확인했을 때 뭐 주저앉은 정도는 아니어서 뭐 이렇게 찢어지거나 그런 것 같진 않고, 아마 뭐 이 못이나 이런 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좀 확인을 하고 차를 좀 돌려서 일반 도로로 좀 뺀 다음에 지금 이제 긴급 출동 서비스를 좀 불러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근데 이게 또 오시는데 한 뭐 15분 20분 걸린다네요. 제가 안 그래도 조금 좀 차가 이제 슬슬 밀릴 시간이어서 고속도로에 좀 마음이 좀 급한데, 오늘은 좀 이렇게 그냥 뭐 여유 있게 가라는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 펑크 수리하는 대로 다시 이제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무슨 일이야. 아. 네, 자동차 펑크 태우고, 네, 물고 그 끝에 지금 그 오늘 백패킹 길머리 장소인 고한, 정선 고한에 와 있습니다. 고한에 있는 구공탄 시장에 있는 식당에 들어왔고요. 일단 오늘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박치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식사 다 끝나고 식사 마치고 지금 이제 커피 한잔 마시러 왔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에요. 딱 정확히. 난 12시.
집에서 아침에 한 7시 정도 출발을 했는데 그 본의 아니게 타이어 펑크가 났죠. 그러는 바람에 좀 시간을 1시간 가까이 지체를 했습니다. 지체가 됐고 한 30분 전쯤 이곳 들머리인 이 고한읍에 도착을 했습니다. 구공탄 시장에 와서 식사를 하고 지금 이제 근처에 있는 식당 바로 옆에 또 이 카페가 작은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와서 시원하게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아이스 라떼 한 잔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뭐 구름이 뭐 하얀 구름이 이렇게 껴있긴 합니다만 파란 하늘 아래 아주 쾌청한 그런 가을 날씨를 좀 보이고 있어요. 물론 햇빛은 굉장히 좀 따갑긴 합니다. 그래서 좀 해가 약간 수러지는 시간까지 좀 있다가 그리고 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리고 이제 백패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장소는 아마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기까지 이렇게 영상 보셨으면 다들 아마 아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도 워낙 유명한 곳이고 뭐 사계절 다 많이 들어오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마 가시면 좀 이따가 보시면 또 아 어디구나 정확히 아시게 될 것이고요. 네. 자 그럼 시원하게 커피 한잔 마시고 좀 이따가 다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메뉴 준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치킨 한 마리 튀겨가려고 지금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좀 오래된 그냥 시골 그 닭집이에요. 영월치킨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지금 바로 그냥 살짝 꺼내가지고 바로 막 이렇게 칼질부터 하시고 네. 기대가 좀 됩니다. 치킨 준비되는 대로 가지고 네. 오늘의 비박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수하고 음식 제외한 순수 장비만 패킹했을 때 무게 8.1kg 정도. 자, 모든 음식과 물 포함했을 때 무게 17.5. 이래서 BPL이 안 돼. 예. 아, 점심 식사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그리고 읍내에 나가서 치킨 한 마리 튀긴 다음에 지금 이제 오늘의 비박 장소로 지금 이제 트레킹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비박 장소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또 많이들 가시는 정선의 자작나무 숲입니다. 이거 하이원 밸리 리조트를 들머리로 해서 이제 지금부터 목적지까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시간이 오후 2시입니다. 지금 2시부터 시작을 해서 자작나무 숲까지 도착을 하면 아마 대략 한 4시 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천천히 이제 뭐 영상도 찍으면서 촬영해 가면서 여러 구경도 좀 하고 이렇게 천천히 이동을 하게 되면 대략 한 2시간 정도 예상이 됩니다. 와, 가을 느낌이 확 나네. 하늘도 멋있고 꽃길입니다. 꽃길.
예, 들머리에서 그 좀 경사가 있는 인도길을 따라서 좀 올라오면, 아,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저수지가 하나 나옵니다. 저수지가 하나 나오는데 저수지 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바로 그냥 올라왔던 길로 직진을 하시면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길이, 아, 숲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 나타납니다. 이쪽으로 해서, 아, 걸어가게 되면 오늘의 박지, 네, 자작나무 숲이 이제 곧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늘길 코스 시작입니다. 네. 델리 콘도에서 이제 백운산, 그리고 마운틴 탑, 마운틴 콘도, 도롱연못 지나서 마운틴 콘도, 이렇게 가는 그 10.4km 코스 구간이 바로 이제 하늘길 코스, 여기 정선 하늘길 코스인데, 오늘 저는 이 코스를 가기 위해서 온 건 아니고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정선의 그 하늘길 코스 중간에 있는 자작나무 숲에 네, 오늘 백패킹 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지금 해발 고도가 760m네요. 760m. 아, 높은 편이죠. 높은 편. 그래서 그런지 기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사실 뭐 지금 이제 초반이라 제가 좀 땀이 좀 많은 사람이라 땀이 많이 나고 있긴 한데, 땀이 나면서도 좀 시원한 느낌? 네,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뭐 여름 다 간 것 같아요. 네. 어우, 시원하다. 와, 나무 숲 속으로 딱 들어오니까 이 공기가 다르네. 공기가 달라. 와, 와, 이 물도 보세요. 물. 와, 대단하네.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이. 야, 시원하다. 와, 물 좀 봐. 와, 계곡 끝내준다. 지금 벨리콘도에서 1.5km 정도 지점까지 도착을 했네요. 네, 저는 일단은 백운산의 마천봉 방향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아, 되게 덥네. 땀으로 다 젖었네요. 땀으로 다 젖었어. 아, 지금 출발한 지 거의 한 50분 정도 됐습니다. 50분 정도. 뭐 거의 이제 올라온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오늘 박지 이제 정선 그 자작나무 숲이 곧 이제 나올 것 같고요. 여기 그 데크가 좀 있어가지고 잠깐 좀 쉬려고, 쉬었다 가려고 좀 앉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 배낭 무게를 한번 오늘 간만에 한번 재봤잖아요. 식수 포함해서 이제 먹을 거 싹 뺀 상태에서 순수 장비 무게만 딱 체크했을 때 한 8kg 정도 나왔어요. 8kg. 근데 이제 먹을 걸 다 포함하니까 무려 거의 10kg 이상, 10kg 정도가 더 업이 되는 17점 몇? 아까 그 정도 나왔죠? 18kg 가까이. 아, 사실 이 먹을 걸 포기하면 누구나 다 BPR 가능합니다.
우물하다 가능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먹을 거를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이 백패킹을 다니는 어떤 그런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나 성향이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저는 좀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좋은 그런 이제 뷰를 보면서 시원하게 이제 맥주 한잔 하는 거, 이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한 이제 낙이자 또 백패킹을 하는 어떤 그런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 보면 정말 뭐 울트라 DPL 하시는 분들 보면 먹을 건 거의 안 갖고 다니세요. 심지어 식수도 그냥 그 필터, 정수 필터 들고 다니면서 그냥 500ml 하나 정도 이렇게 챙겨 갖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은 뭐 배낭 무게 뭐 다 합쳐봐야 뭐 한 요즘 같은 이제 하계 같은 경우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6kg 이 정도에도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순수 장비 무게만 했을 때 아까 한 8kg 정도 됐는데, 뭐 그 정도면 사실 저도 나름 장비를 좀 BPL로 또 이제 좀 그 무게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로 좀 구성을 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좀 장비 무게를 낮추는 이유는, 장비 무게 줄여서 맥주 한 캔을 더 가지고 다니자. 그런 어떤 이유로, 예, 그렇게 이제 장비 무게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데 와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 먹고, 뭐 맛있는 음식도 좀 먹고, 그러면서 하루 이렇게 지내면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힐링이 되는 거고, 또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먹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BPL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내일 내려갈 때는 굉장히 가볍게 내려갈 수 있겠죠. 거의 한 뭐 한 7-8kg, 8-9kg 정도는 뭐 낮춰서 내려갈 수가 있을 테니까요. 아무튼 뭐 이 백패킹 하는 데 있어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게 더 잘하는 거다, 어떤 게 뭐 잘못하는 거다, 뭐 그렇게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대로,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자기만의 어떤 백패킹 스타일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잠깐 쉬면서 뭐 아까 그 배낭 무게 쟀던 게 좀 생각이 나가지고, 예, 잠깐 좀 저의 백패킹 스타일, 저의 백패킹 철학이랄까요? 요거를 좀 잠깐 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예. 예, 조금 더 올라오다 보니까, 길이 이제 세 갈래로 이렇게 나눠지는 길이 있습니다. 저쪽 길,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쪽, 또 이쪽, 이렇게 세 갈래 길. 그러니까 마운틴 콘도로 가는 길하고, 마천봉, 그 백운산 마천봉 정상으로 가는 길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가려고 하는 자작나무숲, 이렇게 세 갈래길이 나옵니다. 요 갈래길에서 자작나무숲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은 거리는 약 400m 정도 남은 걸로 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자작나무 숲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지금 자작나무 숲 도착했습니다. 숲에 딱 들어오니까 벌써 느낌이 그 피톤치드가 확 느껴집니다. 그냥 들어오는 순간 막 힐링이 돼버리네요. 지금 도착해서 보니까, 지금 백패커 분들이 둘, 넷, 다섯, 한 여섯 분 정도, 이렇게 미리
이미 저보다 먼저 와 계시고요. 데크가 두 개가 있는데 데크 두 개는 다 이미 다 차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여기 다 몰려 계셔서 저쪽에 위에다가 비칭을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경사가 많이 져가지고 저렇게 평평한 쪽으로 좀 찾아 내려왔습니다. 이제 바로 좀 텐트 피칭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텐트를 오랜만에 니모 텐트를 갖고 왔어요. 니모 다이고스 2P를 갖고 왔습니다. 2P이긴 하지만은 무게가 한 1.7kg 정도로 그렇게 무겁지 않고 실내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뒤로 전실이 좀 넓은 전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천으로 비가 오는 날이나 뭐 눈이 오거나 이런 악천후 속에서도 좀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괜찮은 텐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텐트를 좀 들고 왔고 빠르게 피칭하고 그리고 세팅 끝나고 시원하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맥주 타임 비어 타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피칭 다 끝내고 옷도 좀 갈아입고요. 예, 다 정리할 거 하고 시원하게 이제 맥주 한잔 하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예, 맥주 시원하게 마시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대하면서 힘든 그런 이제 과정을 좀 견디면서 올라오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아까 그 시내에서 이제 그 치킨집 그 아주 옛날 오래된 그 통닭집에서 닭을 이제 반반 프라이드 양념 반 이렇게 반반 튀겨 갖고 왔어요. 그거를 좀 이제 마시려고 하고요. 아 먹으려고 하고 오늘의 맥주는 가장 중요한 오늘의 맥주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코젤입니다. 코젤. 코젤 다크. 예. 제가 좋아하는 또 맥주 중에 하나입니다. 코젤 다크. 예. 시원하게 이제 한잔 먹어볼게요. 예. 잔잔하시죠. 아, 와, 역시 이 땀을 나 왜 먹는 이 맥주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끝내줍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제가 영월 통닭에서 튀겨갖고 온 닭 보시면 아주 옛날 통닭 방식입니다. 이 누런 이 종이 봐봐 종이 백에다가 이렇게 담아주신 거 예 프라이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또 먹어줍스러운 양념
이게 사실 지금 닭 크기가 굉장히 커서 사이즈가 우리 일반적으로 먹는 뭐 교촌이나 이런 거는 이거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가방이 더 무거웠습니다. 아까 아마 이 닭이 한 거의 2kg는 된 것 같아요. 2kg 고생하고 그 가져온 통닭이니까 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치맥 한 잔 하고 한숨 잠깐 잤어요. 여기 너무 조용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곳을 가봤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조용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진 않아요. 지금 보면 텐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 것까지 한 7개 정도 있는데, 그러면 사실 뭐, 여기 유명한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뭐, 생각보다 별로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더 좋은 데들 많이 가셨는지.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조용합니다.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냥, 풀벌레 소리하고 뭐 이 간간이 부는 바람에게 나무 스치는 소리 이런 것밖에 안 들립니다. 아 진짜 다들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하니까 어떻게 멘트 하기도 좀 힘들고 예, 좀 그러네요. 오늘 이 자작나무 숲은 아무래도 이렇게 숲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조용히 좀 쉬다 가시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너무 조용하고 해서 잠깐 꿀잠을 잤는데 너무 좀 깊이 잘 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저는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 정리하고 텐트 안으로 들어왔고 이제 잠을 자야죠. 사실 뭐 이렇게 백패킹 오면 뭐 저녁 식사하고 뭐 술 한잔 하고 하면 그 이유는 크게 이렇게 사실 할 게 없어요. 사실 일찍 잠을 자게 되는데 또 일찍 자야 또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예. 오늘은 아무튼 이 피톤치드 가득한 이 정선 자작나무 숲에서 아주 그냥 좋은 잠을 꿀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잠을 자면 숲에서 더군다나 이렇게 조용한 숲에서 풀벌레 소리 들으면서 잠을 자게 되면 아마 굉장히 좀 잠을 깊이 잘 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사실 요새 좀 집에서 좀 잠이 잘 안 와서 불면증 이게 좀 있어가지고 좀 힘이 들었는데 오늘은 좀
편하게 잘 잘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자고요.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살짝 좀 내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 그친 상태고 굉장히 좀 하늘도 맑고 습도가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식사를 좀 하고 아침 식사하고 조금 더 쉬다가 정리하고 하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아침은 그동안에는 항상 뭐 빵하고 뭐 커피 이런 것만 먹었는데 오늘은 미역국에다가 좀 밥을 좀 먹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비비고 비비고 미역국 일단 가져가는 비비고 김치 역시 발효패 가지고 음식을 할 거고, 김을 씻어놓고, 햇반하고 미역국 같이 씹어놓은 다음에, 물을 좀 부으면, 네, 짐 정리 다 끝냈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30분. 하루 저녁 잘 지냈고요. 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조용했던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제 뭐 늦게 오신 팀 한두 팀 정도 더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전부 다 합쳐봐야 한 10팀 정도? 예, 10팀 정도 오셨던 것 같습니다. 공간은 상당히 넓고 이 오신 분이 많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쾌적한 그런 어떤 비박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슬슬 하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 이 숲 향기. 어제 올 때도 향기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확실히 아침이 더 향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상쾌하고 신선한 느낌? 진짜, 이제 집에 돌아가면 이곳에 공기가
굉장히 좀 생각날 것 같아요. 아, 이 울창한 숲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는 게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왔던 길로 지금 다시 되돌아서 가고 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거나 뭐 재밌게 보셨다고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런 말 안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좋아요, 또 구독, 또 거기 알림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댓글 하나 달아주시고 구독 하나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또 더 좋은 그런 장소를 또 찾아서 이렇게 또 영상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정선 자작나무 숲에서의 하루 아주 즐겁고 편안하게 그야말로 힐링하면서 잘 지내다가 돌아갑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